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 염정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상승하는 보합 가운데 어떻게 출발할 걸로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새벽 내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더 악화가 돼서요. 네. 사실 지금 상승을 좀 전망을 했지만 오늘 약보합 또는 하락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어떤 포인트에서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 그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지금 미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장 초반보다 장 후반 들어서 낙폭이 좀 과대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도에 대한 공격이 좀 더 심해졌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사실 지금 계속 변동성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지는 또 오늘 하루가 될 것 같고요. 사실 기존까지는 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는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다가도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가 좀 더 강화되고 이로 인해서 지금 뭐 이번 저희는 휴장이었지만 연 이틀 동안 이 가상화폐에 대한 가격이 좀 폭등을 하면서 사실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은 조금은 좀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수는 일단은 뭐 큰 폭으로 더 떨어진다라는 부분보다 종목별로 변동성이 좀 심한 장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밴드는 일단은 2600선까지는 또 내려올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마음에 좀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월요일 날 약하게 이제 외국인이 매수로 좀 전환을 장 막판에 하긴 했는데 역시나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지금 개인들만 매수를 좀 바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수급 면에서도 지금 다소 조금 불안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일단 여러 가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장 초반에는 일단 이러한 시장적 리스크로 인해서 하락으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고려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리스크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저희 오늘 시장 어떻게 좀 접근을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상황인 만큼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테마주가 계속해서 움직임이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국제유가도 지금 뭐 이미 100달러선을 넘어섰 뭐 여기에 뭐 에너지 관련주, 뭐 원유 관련주, 곡물 관련주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대체 에너지로 또 원전주까지 움직임이 같이 나타나면서 장 중에도 계속 이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변동성이 좀 사실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테마주에 대한 부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좀 빠르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이틀 동안 이제 가상화폐 관련 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상화폐를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한다라는 이유로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관련주, 가상화폐 관련주들, 뭐 비렌트, 우리기술투자 등 이런 가상화폐 관련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관련해서는 일단 상승 출발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최근에는 낙폭과대 종목들에 대한 저가 매수 유입이 좀 나타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2차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낙폭이 과대했었는데요. 그런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등과 같은 2차전지 소재주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지난 간밤에 또 루시드라든지 리비안 같은 전기차 관련주들이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전기차,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에도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에 주의하셔야 되는 장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